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begin, start 그 두 번째 시간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보시기 전에요. 과거 저희 begin과 start 강의를 한 번 더 보시면 훨씬 더 오늘 내용이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링크를 걸 테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start와 begin의 차이는요. 일단 start가 좀 가볍습니다. begin은 약간 격이 좀 느껴집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호환이 되는데요. 오늘은 호환이 조금 힘든 부분들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뉘앙스 차이 정도밖에 없는데요. The app was flawed from the beginning 혹은 from the start. 이 앱은 처음부터 flawed, 결함이 있었다. 근본적 결함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From the beginning과 from the start 거의 차이 없고요. From the beginning이 조금 무게감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실사용은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한번 나눠보죠. 명사인데요. You are off to a good start. Be off to. 형용사 다음에 start 이렇게 쓰는데요. 이 표현은 출발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Off to a good start, off to a bad start. Beginning은 여기 아예 안 됩니다. Beginning이 불가하다. Off to a good beginning.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It was hell of a good start. Hell of는 뭐죠? Hell of는 지옥의? 그러니까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특정 의미가 있다기보단 정말 짱 좋다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여기저기 SNS 돌아다니다 보면 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 나오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말에 대입한 거지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죠. 정말 출발이 짱 좋았다 이건데 일반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다 hell of a good beginning. 알아듣지만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hell of a good start. 명사로 출발할 때는 이 start가 좋습니다. 그런데 your beginnings will seem humble. 너의 출발은 humble, 겸손하다, 보잘것없다. 그래서 seem은 그렇게 보이다라는 의미죠. 너의 시작은 초라할 것이다 라는 교회나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 성경의 욥기라는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때 beginnings지 그것도 복수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start를 쓴다.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니까 오늘 내용은 명사에 주로 초점이 가네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president can't jumpstart the economy by himself. 여기서 jumpstart입니다. Jump begin이란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동차에서 점퍼 케이블로 다른 차에 시동을 걸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때 jump start, 점퍼 케이블을 쓴다 해서 나오는 말인데 여기다 begin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의미는요. jumpstart를 쓰게 되면 보통 차가 방전됩니다.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죠. 시들시들하고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죠. 그런데 다른 차가 와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것이 시들시들 활력도 없고 맥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라는 느낌이 jumpstart의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위기를 놓고서 이건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This is just the beginning.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것도 거의 정해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This is just the start 또는 just the start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just the beginning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죠. 그 다음입니다. The beginning of a movie was boring. 영화의 초반부가 지루했다 할 때 초반부 할 때 beginning 쓰면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the start of a movie 하면 영화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초반부가 아니라 영화가 이제 막 장면이 켜지고 처음에 그 첫 화면 나오고 그런 느낌이라 좀 다르죠. 그래서 초반부다, 초입부다 할 때는 beginning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A new age has begun.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아주 잘 어울립니다. 여기 age는 나이 아닌 거 아시죠?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a new age has started. 알아듣습니다만 start보다는 begin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거기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약간 느낌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begin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begin 그리고 start 주로는 명사 그리고 동사도 다루어 봤고요. 오늘은 주로 서로 호환이 되기가 조금 무리가 있거나 어색한 부분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begin 그리고 start가 뒤에 to가 나올 때가 있고 ing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